네, 올림픽 기록실의 김민지입니다. 대회 열흘째,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메달 순위부터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의 메달 순위입니다. 현재 금메달 10개, 은메달 4개, 동메달 6개로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많이 다투고 있는데요. 금메달이 30개인 중국이 1위, 28개인 미국이 2위입니다. 영국에 이어 대한민국이 4위에 자리하고 있네요. 오늘 재미있는 경기가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오늘의 경기 일정 함께 보시죠. 밤 9시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 형 60kg급 정지현 선수가 출전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정지현 선수 아테네올림픽에서 깜짝 금메달을 따냈죠. 베이징에서는 안타깝게도 8강에서 탈락을 해야 했는데요. 이번에야말로 레슬링의 금맥을 잇겠다는 각오가 대단하다고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밤 9시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 형 84kg급의 이세열 선수가 또 출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밤 9시 45분 사격 남자 50m 소총 3자세에 한진섭 선수와 김종현 선수가 출전합니다. 밤 10시 25분이죠. 핸드볼 남자예선 대한민국과 덴마크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밤 11시 40분 기계체조 남자 개인 도마에 양학선 선수가 결선을 치릅니다. 우리 양학선 선수 양원이라는 자기 이름을 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요. 시작 점수가 7.4점으로 가장 높기 때문에 성공만 한다면 금메달에 가장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금메달이 나온 적 없는 우리 한국 체조의 첫 금메달, 양학선 선수가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밤 12시입니다. 하키 여자 예선 벨기에와의 경기를 저희 SBS에서 생중계로 보내드립니다. 내일 새벽 3시 역도 남자 105kg급 김화승 선수가 또 출격 준비를 하고 있네요. 내일 새벽 3시 탁구 남자 단체 홍콩과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 복싱 남자 라이트급에 한순철 선수가 출전합니다. 한순철 선수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땄는데요. 금메달 유망주죠. 신종훈 선수가 탈락한 가운데 지금 복싱의 희망으로 우리 한순철 선수가 남아있습니다. 끝까지 활활 불태워서 우리 한국 복싱의 매운맛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번에 목표로 했던 게 10-10이었죠. 대회가 일주일 남았는데 벌써 하나의 목표는 이뤘습니다. 지금 이 좋은 기세를 계속 이어나가서 사상 최고의 성적을 내는 런던 올림픽이 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올림픽 기록실이었습니다.